안녕하세요. 8원 뉴스 해미 리주한 교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9월 16일에서 9월 22일까지 주간 운세죠. 셋째 주, 9월 셋째 주 주간 운세를 여러분들께 얄짜리와 타로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 방송을 아마 듣고 있을 지금쯤에 아마 명절을 보내고 계실 거거든요. 명절 동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자, 우리 주부들한테는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우리 수험생 학생들에게는 또 시험을 봐야 되는 거에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자, 그런 시간들이 또 흘러갔죠. 그래서 어쨌든 명절이라는 것을 잘 넘기고 모든 것을 잘 털어버리고 앞으로 9월 셋째 주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9월 16일에서 22일까지 제가 별자리의 움직임에 대해서 특징적인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특징적인 사항은 뭐냐면, 염소 자리의 별자리인 토성이 역행을 하다가 이제 정지 상태가 되면서 이제 순행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성이 역행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현상을 아마 받은 분들이 계실 건데, 저도 사실은 토성의 역행의 직접적 영향력을 사실 저도 받았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저도 한번 느껴봤었는데, 어쨌든 순행으로 돌았음으로 해서 훨씬 더 앞으로의 삶이 매끄럽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토성을 중이 쓰시는 분들, 염소 자리라든지 물병 자리라든지 이런 분들은 토성이 자기 행성이죠. 그러므로 해서 훨씬 더 삶이 좀 빠르고 변화가 좀 커질 것이다 예상을 하시면 되고, 또 그리고 지금 2019년 별들이 전부 다 자기 집 안에 들어있거든요. 자, 이번에 천칭 자리로 옮겨가는 금성조차도 자기 별자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들 자기 별자리, 자기 집에서 힘을 딱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사각이 되든, 컨정션이 되든, 어포지션이 되든, 전부 다 거기에서 자기 집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자, 강아지도 자기 집에서는 50% 먹고 들어가죠. 자, 그런 것처럼 별들도 자기 힘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반기에 주인은, 그리고 2020년에 주인은 누구냐? 염소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염소 자리 분들은 굉장히 앞으로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열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소한 것들은 신경을 꺼버리시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시면 2020년이 됐을 때 염소 자리 안에 모든 행성이 2020년 2월에 집약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다섯 개인가 전부 다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일이 생기겠죠. 자, 그러니까 대비하시고 자,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염소자리 역행이 이제 순행으로 돌았으니까 굉장히 좋은 일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처녀자리에 에너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사실은 아직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데, 천칭자리, 다음 별자리 천칭자리로 넘어가게 되면 훨씬 더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 굉장히 매끄럽게 제가 풀리리라고 조금 예상해 봅니다. 자, 9월 10일에 도통이 돌았습니다. 이럴 때는 말이 있고 야당과 야권의 정치 활동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죠. 지금 날장 났죠, 우리나라. 지금 야단이 나가지고 오늘 머리 깎으신 분도 있고 막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9월 21일 되면 목성과 해왕성이 사각을 이루게 됩니다. 자, 목성은 사업의 별이고 해왕성은 약간 몽환적인 별이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사기 사건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9월 21일은 대규모 사기 사건, 그리고 금융 사기, 그 다음에, 기업인을 포함한 사회 지도층 인사의 비리, 이런 거 9월 21일 날, 또 지금 시끄러우니까 누구를 받이벼서 그런 사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22일 날 토성과 수성이 사각을 이룸으로 해서 계약 및 조약의 지연, 파기, 그리고 협상의 난항, 자, 이런 사건들이 지금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죠. 실제로 우리 지금 현상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북한과도 그렇고 일본과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첨예한 대립 속에서 있는 것이 다 별들의 영향력이라고 저는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고 자, 지금 자 한 9월 18일 넘어가는 시점에서 보게 되면 수성과 금성은 합치지면서 같이 천칭자로 넘어갔어요. 넘어갔고 이제 여기 처녀 자리에는 화성과 그다음에 태양만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조금 이제 분리가 됐죠. 그래서 아마 조금 조짐이 좀 협상하자 요런 조짐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되고 자 9월 23일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별자리들이 자 우리가 그게 저석 그거 뭐가 옵니까? 자, 추분이 오면서 이제 9월 23일이 되게 되면 그거 됩니다. 그 별자리들이 전부 다 천칭자리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화성만 두고 자, 그래서 천칭자리에 태양과 그다음에 수성과 자, 금성이 모이게 되고 화성은 천여자리에 남아 있게 되고 그리고 반대편에 염소자리하고 또한 있는 자리수하고 다양한 각도를 이루게 되죠. 자, 그래서 조금 바뀌게 된다. 그래서 천칭자리의 별자리는 공기 사인이고 소통의 자리고 신사의 별자리이기 때문에 넘어감으로 해서 훨씬 더 어떤 사회적인 현상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아마 소통의 어떤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 초보 전선가가 한번 예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점점 별자리의 주인은 누가 돼가지고 갑니까? 별자리의 주인은, 자, 천칭자리가 돼가죠. 특히, 지금 수성, 그, 천칭자리에 금성이 같이 들어감으로 해서, 천칭자리는 이번 달에 자신을 어떤,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되고, 그리고 사랑운이 지금 같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래서, 천칭자리 분들 중에서 홀로 계신 분들 계시거든. 자, 9월 23일에서 10월 23일까지는 그대들에게, 사랑하기에 굉장히 좋은 어떤 별들이 비춘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칭자리 분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또 다른 어떤 별자리들에 대해서는 제가 특징적인 부분은 또 계속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9월 지금 셋째 주, 자, 세상은 좀 복잡하고 힘들지만 점점점 평화로운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 생각하시고, 자, 우리 이번 한 주도 자, 열심히 살아봅시다. 자, 셋째 주.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자, 별자리별, 자, 타로 운세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먼저 양자리부터. 자, 양자리의 이번 주 총운은 좋은 카드 제가 뽑았어요. 뭘 뽑았냐면 선이거든요. 자, 태양을 뽑았죠. 그래서 아이 둘이서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이죠. 그러면 태양을 보면서 좋은 생각을 한다. 내지는 긍정적이다. 태양은 밝음으로 해서 모든 세상을 비추게 되죠. 그래서 그 결말은 다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양자리 분들이 셋째 주에 어떤 결정을 하시든 간에 좋은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요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뭔가 그 금전운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게 되면 썩 내키지 않는
어떤 제안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하기 싫다, 투자하기 싫다, 생각해보기 싫다라는 카드가 뜨는데 한 4일이나 5일쯤 지나서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무시하지는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소드팔이 뜨면서 양자리들에게 주도권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양자리분들 이번 주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별로 주도권이 없으니까 열심히 견뎌보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애정운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재고 있죠. 자, 그러므로 해서 그녀가 냉정하게 칼을 들고 재고 있다. 그래서 판결이 나는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지켜보는 애정운이다. 그러니까는 러버가 아니고 지켜보자는 카드가 이번 주에 양자리 운에서 떴어요. 자, 그 다음에 대인관계 운에서 봐서는 어쩔 수 없이 매여가야 하는 어떤 대인관계가 있다. 끊을 수 없다. 같이 가야 한다. 가 되고, 그리고 이것은 기존에 맺어왔던 어떤 대인관계를 설명하는 거고, 혹시 새로운 대인관계에 인연을 맺으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 별로예요. 자,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것은 별로니까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시고, 자, 기존에 지속돼 왔던 어떤 인연들은 계속 가야 한다. 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잘 헤어날 수 없다. 새로운 것은 하지 말자.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양자리 분들에게 올 행운은 여성과 관계가 있다고 하네요. 자, 행운이고, 행운이 여성과 관계가 있고, 아름다움과 관계가 있고, 여성들 쪽에 뭔가 있다, 또는 엄마와 관계 있다, 여동생과 관계 있다, 내 연인과 관계 있다, 여자친구와 관계 있다, 그리 보시면 되고, 조언은,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자신의 감정을 너무 보이지 말자, 유들유들하게 행동하자, 자, 그리고 중화력을 보이자, 그리고 이쪽 저쪽 다 할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카드가 좋은 카드로 뜨거든요. 자, 그러면 자, 양자리들 이번 주 총운은 어쨌든 썬이 뜨다.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 여성이 이번 주에는 행운이다. 자,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황소자리. 자, 황소자리.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썬 카드를 또 뽑았던 걸 또 귀신같이 뽑아냅니다. 엄청 손이 또 신의 손입니다. 자, 총운으로 봤을 때는 풀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황소자리 분들은 뭔가 뜬금없는 생각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풀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뭔가 시작하자, 새로 한번 해보자, 자, 그리고 여행 가보자. 이거는 어쩌면 그 추석이 지나고 나서 풀카드가 떴기 때문에 여행 카드이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 카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직업과도 약간 연관시킬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다른 뭐 여행이라든지, 다른 곳을 간다든지, 뭔가 시작을 해본다, 이런 거는 괜찮은데, 직업적인 것과 관계되면서 뭐 갑자기 옮겨버린다든지, 그만 돋버린다든지, 자, 그거 안 됩니다. 풀이라는 것은 준비를 조금 더 철저히 해서, 자, 움직여보자라는 의미의 카드이기 때문에 바로 움직였다가는 뭐 됩니까? 바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움직이자. 자, 그런 어떤 카드가 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황소자리 운세는 풀 카드가 떴기 때문에 약간 이동수고 여행수, 자, 그 다음에 변동수가 들어와 있으나 완전한 변동은 아직 주면 안 된다. 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썬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 황소자리 분들, 자, 금전은 좋습니다. 투자를 해도 좋고, 그리고 뭔가 받을 것도 좋고, 모두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카드, 썬 카드가 떴다. 자, 직업적인 면에서 제안을 받는데 뭔가 썩 내키지 않고 하기 싫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에 빠르게 적응을 못 하셨겠죠. 지금 쉬고 나서.
그런데 한 넷째 주쯤, 네 번, 4일쯤 지나고 나면 잔을 받아서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직업적인 면에서 그렇게 보시고. 자, 연애의 면에서는 남자가 2열개 막대기 다 들고 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분이 내 남자친구가 엄청 용서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뭔가 꼬린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서로 어떤 극복,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다라는 카드가 떴고, 그러면 황소자리 남성분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게 되겠죠. 이번 주에. 그래서 남성분의 어떤 노력에 따라서 좌우되는 연애운이다. 여성분, 황소자리 여성분들은 남성이 하고 있는 노력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연애운은 남자가 엄청 노력하는 카드가 떴다. 그리고 대인관계운에서는 끝맺는 것이 있다. 그럼 이 풀카드와 연관시켜 보면 뭔가 끝과 마감이 있으면서 뭔가 정리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킹소드에도 칼이 떴기 때문에 어쩌면은 한번 정리를 해버리는 게 산뜻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근데 행운의 요소는, 이번 주에 행운의 요소는 새로 시작하는 뭔가에 대해, 뭔가가 나에게 행운이 있다. 그래서 이 풀하고 조금 비슷하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토익을 배워볼까, 아니면은 타로를 배워볼까, 내지는 어떤 기술을 배워볼까 하는,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볼까 하는, 그게 행운의 요소가 되고, 거기에서 조언 카드는 자, 자를 건 자르자. 명확하게 한번, 자, 잘라도 괜찮다. 자, 생각하면서 대인관계 면에서는 시원하게 한번 정리를 해버리는 것도, 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풀 카드가 떴고, 그러므로 해서 내가 뭔가 새로 시작해 봄, 새로 생각해 봄, 이 나에게 행운이 될수 있다. 자, 거기에 직업적인 면에서 바로 아직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자, 쌍둥이 자리는 자, 쌍둥이 자리에 이번 주에 운은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카드예요. 딱제 마음하고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고, 자, 기존 거를 두고 그 다음 거를 고민을 하거나, 어쨌든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돼 갈지, 그거에 대해서 할지 말지에 대해서 두 개를 가지고 고민하는 카드가, 자, 이번 주에 떴습니다. 자, 근데 이 카드는 기본으로 내가 가진 것에 내실을 기하고, 다음 거는 차차 생각해 가면서 판단을 내리자 하는 어떤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쌍둥이 자리 분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 이거고. 자, 금전운에서는 매지션 카드가 떴기 때문에, 자,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뜻도 되고, 투자 면에서 다시 하라는 투자는 그거 재고해 봐야 됩니다. 약간 사기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투자 면에서 어떤 투자라든지 재투자라든지, 자, 그거는 자, 조금 재고해 보자.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나의 영향력을 보임으로 해서 내가 팔거나 선생님이 되거나 내지는 내가 교육을 하거나,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금전적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 자, 운명의 수레바퀴를 맞이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직업적인 면에서 중요한 판단이 있을 수 있겠죠. 이번 주에 쌍둥이 자리 분들은, 자, 그래서 근데 운명의 수레바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명에 맞서서, 자, 우리가 열심히 내가 할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기다리자.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펜타클, 그 다음에 연애 면에서는
펜타클을 8번이 떴기 때문에 연애면에서 크게 나쁜 거는 아닌데 여자가 뭔가 돈을 하나는 떨어뜨리고 돈을 다시 만들고 있죠. 자, 그러므로 해서 원래 이게 유니에서 펜타클 8번은 남자가 사연을 가지고 뭔가 연애에 약간 사연이 있을 수 있는 카드인데 여기에는 여자가 어떻게 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여성이 사연을 가질 수도 있는 카드예요. 자, 그래서 연애면에서는 그러니까 연애면에서는 남자가 되든 누가 되든지 간에 굉장히 열심히 일하면서 그 나름으로 뭔가 조금 사연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인관계 면에서는 자,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카드예요. 자, 그래서 이 카드는 근데 두 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달을 상징하면서 결론을 내리겠다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자, 딴 사람 말 들을 거 없습니다. 내면의 어떤 답을 찾아라는 카드가 이 카드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쌍둥이 자리 분들은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뭘 할 때 판단을 해야 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자 본인 마음속에 내면의 답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대에게 올 행운은 여자와 관계 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여성적인 능력을 보여줘라. 멋진 자기의 어떤 지식적인 면을 보여줘라가 쌍둥이 자리의 행운이고 그리고 조언으로는 더디된다. 빨리 되지 않는다. 성과물이 늦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가시게 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뭔가 빠르게 결과가 나와서 좋을 거야 라는 이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요거하고 좀 일맥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밥뜸을 그리고 적당하게 라면도 그렇죠. 컵라면도 적당하게 물을 잘 불려야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것처럼 너무 후닥닥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좀 기다려주자라는 의미를 이번 주에 자,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그래서 쌍둥이 자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영향력을 최대한 보여주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쌍둥이 자리 분들은 어쨌든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한다. 그대들의 금전운과 그대들의 직업운에서 상당히 중요한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자, 이번 주 운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자리가 되죠. 자, 개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뭐가 뜨냐면 소년이 잔을 이렇게 고기 잔을 내밀고 있죠. 그러므로 해서 자, 사랑의 제안이 됩니다. 이렇게 사랑의 제안이 되면서 뭔가 컵에서 이렇게 고기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사랑의 제안, 감정의 제안, 사랑합니다. 사랑할까요? 아니 이거 한번 해 보실래요? 하는 어떤 권유의 제안도 되고 사랑도 제안이 되고 동업의 제안도 되고 그래서 어떤 제안에 관한 사항이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가장 긍정적이게 쓰는 것은 사랑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제안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제안들은 아직까지는 실속을 갖추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오 괜찮네 한번 생각해 볼까라는 수준에서 이번 주 한번 받아들여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금전운에서는 전문가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그대들이 전문가로 인정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문직, 전문으로서 자기의 전문가의 영향력을 보여줌으로써 보여주는 그 돈, 긍정적이다. 자,
자, 그 다음에 투자는 전문가를 찾아가야 된다. 자, 그래서 금전과 관계되면서 전문성을 인정받으면서 전문가적인 어떤 영향력을 보여준다. 그런 곳에 금전운이 있다. 자, 그래서 또한 이거는 금전운에서 상당히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계좌리 분들 금전운은 굉장히 좋다. 자, 그 다음에 직업운에서는 남자의 영향력이 있는 카드가 떴어요. 왕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카드는 기득권의 세력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왜? 왕이니까. 그래서 기득권 세력을 우선은 직업적인 면에서 인정하라. 두 번째로는 영전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승진을 바라고 계신 분들은 승진한다. 왜? 그대들이 왕이 되기 때문에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왕의 권위를 인정하라. 남성의 권위를 인정하라.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남성의 권위를 가진 남성의 어떤 영향력이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엎드리면 됩니다. 왕 대접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맞으면 안 됩니다. 자, 왕은 왕답게 대접해 주면, 자, 그대들 이 사람의 어떤, 그거를 받을 수 있겠죠. 은전을 받을 수 있겠죠. 왕은 우리를 보살펴 주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남자의 영향력이 있다. 자, 그리고, 취업도 가능할 수도 있고, 자, 왕이 될 수도 있는 카드입니다. 연애운에서는 양다리 카드가 또 이 양쪽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지금 여자가 나와가지고 어쩌면은 원래는 윤희에서는 남자가 나오는데 여기에 또 여성이 보이기 때문에 여성이 기존 것을 두고 다시 뭔가를 다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양다리 카드입니다. 여성분들. 제가 아마 이게 잔을 새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대인관계 면에서는 추진력 있게 열심히 움직이면 된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고 그대로 열심히 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행운은 어디 있냐? 행운은 어디에 있냐면은 자, 그대들의 신중함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둔자가 등불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깊이 있게 한 번 더 생각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계좌리 여러분들의 행운이 있고 자 거기에 조언은 자 가족이 또 가족을 생각하라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가족 카드가 좋은 카드에 딸려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행복한 카드, 가족 카드 거기에 행운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어떤 카드가 떴습니다. 계좌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죠. 자, 사자자리 분들, 사자자리 거 제가 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사자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봤을 때 하이지 프랙테스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가지고 뭔가 고민하는 카드가 떴고, 자, 거기에 여성의 비밀이 있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니까 여자가 두 기둥 사이에 고민하고 있는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은 여성이 뭔가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약간 여성의 비밀이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사자자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키워드가 뜨는데, 자, 판단을 하여서 행동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번 주에. 그래서 심사숙고하라. 판단의 시기는 이번 주가 아니다. 자, 요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어쨌든 이번 주는 뭔가 기운 자체가 활달하지는 않습니다. 활달하진 않고 거기에 심사숙고하거나 생각을 하고 있거나
자, 거기에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카드가 떴고 거기에서 여성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저울질하는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일, 이 저일 지금 어떻게 해 볼까 하는 카드가 떴고 자, 이거는 다 운용할 수 있습니다. 운용할 수는 있는데 크게 금전적인 이익이 나는 카드는 아니에요. 자, 끊임없이 이쪽 저쪽을 저울질하면서 이번 주에 가는 카드다. 이게 뭐가 남는 카드는 아니다. 자, 근데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돈 10개가 떴어요. 자, 그래서 해외에서 오거나 아니면은 직업적인 성과물에서는 돈 10개 떴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번 주 자자자리 분들은 성과물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겠습니다. 자, 금전적인 거는 금전적인 어떤 성과물이 이번 주에 좋다. 직업적인 면에서. 자, 그 다음에 사랑은 컵서리가 떴기 때문에, 자, 컵서리라는 것도 여자가 있죠.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은 좋은데, 사랑은 둘이서 하는 건데, 여자 세 명이 떴기 때문에, 남자들이 조금, 여기엔 남자, 사자자리 남성분들이 약간 이중성이 있을 수도 있다. 요런 카드입니다. 이상하게, 이번 주에 사랑의 이중성 카드를 제가 많이 뽑고 있어요. 이중성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런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인관계 면에서는 타워 카드가 떴어요. 당신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대인관계가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 관계로 진행되겠지? 이거 안 됩니다. 자,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혹시나 중요한 대인관계 중에서 이렇게 가겠지 하는 것들 그쪽으로 안 갈 수 있으니까 조금 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인관계 면에서 다툼을 주의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예상 밖의 어떤 방향성도 있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사자자리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조언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하라. 자, 그리고 이거는 4개월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앞으로 4개월 정도를 생각하면서 좀 길게 보고 가는 것이 사자자리 분들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 자, 거기에, 행운이, 그렇게 보이고, 자, 그 속에서도 분명히, 돈은 됩니다. 그리고 돈 있는 남성이 있기도 하고, 돈이 되니까, 조금 길게, 한 4개월 정도로 보고 가시게 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이 우울한 양쪽의 생각이, 그리고 심사숙고하는 이 생각이 지금 단편적으로 뭘 결정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한 4개월이란 기간을 보시고, 앞으로 4개월이란 기간을 보시고 생각하시면 사자자리 분들은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처녀자리가 되죠. 처녀자리 분들 제가 또 한번 놔보겠습니다. 자, 처녀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봤을 때 여성 카드가 뜨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 여성 카드가 전부 다 여기는 여자가 다 떴어요. 그죠? 자, 총운으로 봤을 때는 여성과 관련 있는 카드가 떴어요. 완즈, 퀸이 떴거든요. 자, 그러면 여성과 관련 있는 어떤 교육적인 거, 그 다음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창의적인 거, 자,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나오게 되고, 근데 이 여자는 이 여왕은 약간 의심을 가진 여왕을 상징하거든요. 자, 그래서 남을 믿지 못하고 조금 의심의 마음을 가진 여성을 상징한다. 그래서 거기에 처녀자리 본인들도 약간 그런 마음을 보통은 이제 먹는 경우가 한 번씩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본인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여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나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 안에서 남을 믿지 못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혹시 처녀자리 분들 중에서 이번 주에 여성의 영향력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라면 이 여성은 완전하게 남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자신을 다 보여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성의 영향력이 있으나 그녀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대단하긴 하나 어쩌면은 나를 조금 뭔가 의심할 수도 있다. 자, 그걸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전유달이 본인이라면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별로입니다. 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칼 두 개가 뜯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돈도 안 나온다. 이건 한 2개월 정도로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카드를 보시면서 돈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무조건 2개월을 상징한다. 그래서 나오는 것도 2개월이고 투자도 2개월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자, 두 번째로는 돈에 대해서 주변의 말 듣지 마시고 그대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내 내면에서 생각하는 쪽으로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카드가 뜰 때는 어떤 거냐면 나 진짜 많이 움직이는데 돈이 왜 이리 안 되지? 이거 그만두고 그냥 딴 데로 한번 가볼까? 약간 그런 마음을 먹을 때 이 카드가 뜹니다. 자, 그러면 이 카드와 연관을 시켜보면, 총운과 연관시켜보면, 나 진짜 열심히 하는데 돈도 안 되고, 자, 딴 데 가서 그만 일하면 더 낫지 않는가? 요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어쨌든 직업적인 면에서 약간 양쪽의 저울질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옳은가? 라는 이게 정말로 수익하고 이게 금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전하고 생각이 굉장히 많이 좌우됩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이게 돈하고 관계가 있는가? 내가 앞으로 더 돈을 덜 많이 벌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이번 주에 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연애는 좋습니다. 연애는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간다. 내 연인이 멀리 갈 수 있고 이거는 만나지는 카드는 아니고 서로 소통한다. SNS 한다. 자, 그리고 혹시 여행 갈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연애는 대화하고 소통하라. 또는 그대들의 감정을 표현하라.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는 그리고 자, 입을 다물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내 마음이 이렇다. 나는 너에 대한 생각이 이렇다라고 자, 표시를 해줘야 되는 카드다.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 면에서는 자, 배 타고 떠납니다. 그러면은 정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남자의 주도하에 뭔가 정리가 되는 건데 자, 그럼 6개월도 상징합니다. 6개월 동안 생각해왔다면 정리가 되는 거고 어쨌든 어느 면에서는 대인관계가 약간 일단락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처녀자리들 그대들의 행운은 자, 열심히 토론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뭔가 만들고 자,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하는 속에서 이번 주 뭔가 있다. 자, 그런데 끊임없이 의심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도 사람들과 같이 가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자, 그게 행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언 카드는 이게 월드카드거든요. 월드카드는 뭐냐면 그 속에서 분명히 네가 원하는 완성점이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게 월드, 세계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네가 원하는 완성점이랑 관련이 있을 것이니까 자, 이번 주에 어쨌든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힘들지만 서로 토론하면서 자, 그렇게 좀 갈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전해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천칭자리가 되죠. 자, 전칭자리. 내가 똑같은 걸 뽑았어요. 세상에, 이런, 어머, 섞었는데. 이런 일이. 자, 전칭자리 분들은, 또 이게 완즈퀸이 떴어요. 자, 완즈퀸이라는 것은 여성의 영향력에 있다. 되고 여성의 능력을 보여준다. 사회적인 어떤 여성의 영향력을 가진 카드다. 하지만 그녀는 남을 완벽하게 믿지 못하는 어떤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그게 본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여성이 완벽하게 어떤 상황을 믿지 못하는 카드도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인 능력자다, 직업적인 능력자다. 자, 그런 카드가 되고. 근데 이 카드는 이렇게 딱 연결시켜 보면 사랑을 의심하는 카드입니다. 요 천칭자리 분들 이번 주에. 자, 그래서 사랑을 의심하는 어떤 카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 그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요 펜타클 6번이 떴기 때문에 투자를 어디에 투자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한꺼번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단계적으로 투자하자, 분산 투자하자라는 카드가 되고, 자, 받을 때도 혹시 돈 받을 거 계신 분들도 한꺼번에 안 나와요. 자, 그래서 3대 1대2로 해서 나온다. 지금 바로 나온다. 자, 이게 돈이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갚을 때도 한꺼번에 안 갚는다. 받을 때도 한꺼번에 받지 못한다. 자, 그래서 단계적으로 받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갚을 때도 단계적으로 갚고 받을 때도 단계적으로 받는다. 그 다음에 자, 직업적인 면에서 두 가지 가지고 고민을 해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안 편하니까 뭔가 고민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근데 혹시 요 천칭자리 분들 중에서 직업적인 면에서 어떻게 할까, 그만둘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 두 달 정도로 생각하시고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거기에다가 내면에 답이 있다, 내 내면에 답이 있다 생각하시고 내 마음속에서 진정 내가 직업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마음을 먹으면서 자,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게 뭔가 하면서 두 달 정도 생각을 하면서 자, 가자. 자, 그렇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요 연애 면에서는 진짜 요거 좀 별로입니다. 왜? 문 카드라는 것은 비밀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자, 그리고 이 여자가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문 카드에는 연애에는 비밀이 있다. 자, 그 비밀이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다. 요래 나옵니다. 뭔가 조금 찝찝함을, 연애의 찝찝함을 좀 가진 카드다. 요래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인관계 면에서는 완즈 7이 떴기 때문에 엄청 바쁘다. 내가 할 일이 많다. 자, 근데 그리고 또는 내가 대인관계 면에서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남의 입장을 대신하면서 대타로 가서 내가 뭔가 대신해야지 해줘야 될 어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할 수 있기는 한데 자, 어쨌든 대인관계 면에서 피곤합니다.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대인관계 면에서는 일이 많다. 내가 체력이 좀 필요하다. 자, 그런 대인관계가 듣고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천칭자리의 행운은 풀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 어디를 조금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바닷가를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조금 바보처럼, 바보라는 말이 아무런 생각 없이 모두 생각을 놔버리고 한번 떠나보는 것도 괜찮고 조금 아무 생각 없이 움직여보는 것도 괜찮고 자, 그렇게 해보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속에 좋은 카드도 지금 새로운 것을 한번 받아보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천칭자리 분들은 약간 새로운 것, 그리고 생각 없이 한번 행동해보는 것, 자, 그런 게 좋으실 것 같다. 요래 보입니다. 자, 근데 사랑 운도 조금 별로고, 요 운도 별로고, 조금 천칭자리 분들이 이번 주에 머리가 조금 아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털어버리고, 자, 아무런 생각 없이 한번 지내보자. 요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 자리. 이 여자는 무시지 계속 내가 뽑는다 지금. 왜 이러냐. 아우 머리야. 자, 총 운으로 봤을 때는 소드 4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뭔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번 주 정갈자리 분들은 고민이 좀 많다가 되고 자 고민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정갈자리 분들은 조금 휴식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이거는 지금 칼 밑에서 남자가 앉아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휴식한다, 생각이 많다. 자 그리고 칼은 사실 한 달을 상징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뭔가 이루어지는 것은 네 달 정도를 상징한다. 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고민은 네 달 동안 지속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번 주에 정갈자리 분들은 생각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좋다. 왜? 펜타클 킹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남성과 관계된 거 그리고 금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 이런 모든 면에서 금전적인 면은 굉장히 긍정입니다. 그래서 금전에서는 이 카드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갈자리 분들 아주 이번 주에 좋다. 자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왕카드 여왕 완즈카드가 떴기 때문에 여성의 권위와 여성의 능력과 여성과 관련된 어떤 카드가 떴다. 자 그러면 근데 이 여성분은 의심이 좀 많거나 자, 능력은 있으나 아랫사람을 완벽하게 믿지 못하는 여자를 상징합니다. 자, 그런 여성이 이번 주에 직업적인 면과 관련되면서 나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연애는 굉장히 좋아요. 가정카드가 뜨면서 컵 10개가 뜨기 때문에 행복하다, 결혼 승낙한다. 자, 그 다음에 가정적이다, 감정을 만족한다, 서로서로 좋아한다. 라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연애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대인관계 면에서도 여성 3명이 떴기 때문에 여성 3명과 관련되면서 건배하고 좋아하고 서로 소통하고 자, 그런 면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좋다. 자, 그런데 이 속에서는 항상 찜찜한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기는 하죠. 자, 그래도 어쨌든 여성 3명과 관련이 있으면서 같이 하면 좋다. 이렇게 보이고 자, 정갈자리의 행운은 새로 시작되는 어떤 것의 에너지에 있다. 사랑의 에너지, 문서의 에너지, 어떤 새로운 제안들 거기에 그대들의 행운이 있고 그 다음에 그쪽 그 속에서 자, 이 펜타클 5번이 떴거든요. 좋은 카드는 금전적인 면에서 조금 빈곤할 수 있고 마음에 돈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돈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한 주가 될 수도 있다. 돈에 대해서 재고한다 이번 주에 자 그래서 돈에 대해서 자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갈자리 분들 이번 주에 자 돈이 많기는 않아 생각을 해야 되고 새로운 에너지도 있고 그 속에서 뭔가 생각을 골똘히 해야 될 어떤 사안이 이번 주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죠. 좀 많이 섞어야 돼요. 자꾸 나와요 지금. 자 자, 사수자리의 총운은, 하이지 프랙티스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한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뭔가,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신중한 판단을 하면서 앉아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약간, 동적이기보다는 정적인 기운이 이번 주에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죠. 자 비밀 있는 여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문서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한 두 가지 어떤 생각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자 그리고 기도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이번 주에 왜 이것은 하이지 프랙티스기 때문에 그리고 비밀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생각이 좀 많고 거기에 두 가지 상황으로 고민하는 카드다. 이번 주 사수자리 분들 그렇게 보이고 자 금전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성과 관련되면서 나옵니다. 여성의 아름다움과 관련되면서 나오기 때문에 여성을 지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과 자, 관련해서 많이 파시면 되겠죠.
자,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원석을 많이 파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금전운도, 여기 여자가 떴죠.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뭔가 처리를 해야 되거나 내지는 마지막 마감을 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운으로 갈 수 있는 펜타클 7번이 떴어요. 그래서 멈춘 듯 보이는 것이 이번 주 직업적인 면에서 사수자리 분들은 요 펜타클 7번이 떠 있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 약간 멈춘 듯, 생각이 많은 듯, 고민하는 듯,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하나 하는, 자, 그런 생각을 이번 주에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사수자리 분들은 기존 것을 마감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연애 면에서는 소드 8번이 뜨기 때문에 뭔가 주도권이 없다. 모르는 뭔가가 있다. 자, 그리고 가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연애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이것도 연애 카드에서는 딱히 좋은 카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는 것이 있다. 좀 답답함이 있다. 자, 할 수 없이 가야 된다. 자, 그런 카드죠. 자, 대인 관계 면에서는 잘 다스리면 모든 것이 다 된다. 자, 그 속에서 여자가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 카드가 지금 많이 떴거든요. 그럼 사수자리 분들은 여성과 관련되면서 대인 관계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여자가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행운은 그래도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 자, 같이 토론해야 된다. 뭔가 추진해야 된다. 다섯 명이죠. 추진해야 된다. 열심히 가야 된다라는 어떤 카드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불이니까 열심히 이렇게 짝대기질 하는 것도 되죠. 자,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에너지를 가지고 이번 주 움직여보자. 자, 그리고 월드카드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이 생각하는 사수자리 분들은 완성점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관련됩니다. 자, 근데 유달리 여성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사수자리 분들. 그래서 여성과 분명히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가 되죠. 자, 염소자리가 제가 칼을 엄청 많이 뽑았어요. 염소자리 좋은 거 뽑아야 되는데 염소자리에 막 칼을 막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염소자리 분들 이번 주 셋째 주 조금 마음의 방패를 세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총운으로 봤을 때는 이제 돌아가죠. 어디 가거나 돌아가거나 약간 떠나거나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거나. 자, 그래서 염소자리 분들이 이번 주에 마음이 별로 안 편할 것 같아요. 자, 컵 8개니까 떠나고 싶다. 아니면은 돌아가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염세적인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안 편한 카드가 8번 카드가 되고, 또 이 카드는 이동수나 변동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왔던 곳을 다시 돌아간다. 자, 아니면은 어디를 가게 된다라는 카드가 컵 8번의 어떤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7개의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투자도 7개 할까? 어디에 투자할까? 돈이 어떻게 될까? 라는 카드가 떴거든요. 근데 그거 이번 주에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판단하시지 마시고, 자, 생각만 하고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염소자리 분들은 금전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냥 쳐다보고만 있자라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도 홀미스 카드가 떴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 생각이 많고, 자, 거기다가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직업적인 면에서 생각이 많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 좀 심란하다라는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이번 주에 염소자리 분들은 직업적인 거하고 많이 연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좀 심란하면서 생각이 많으면서 좀 활달하지 못하다. 좀 우울하다. 자, 그런 카드가 떴어요. 자, 그 다음에, 연애면에서는 좋습니다.
연애면에서는 페이지 완즈가 뜻이기 때문에 나를 소중히 바라보는 어떤 새로운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염소자리 분들 중에서 홀로 계신 분들은 새로운 어떤 사랑의 에너지가 들으면서 그게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잔을 받아봐, 이 막대기를 받아봐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어쨌든, 자, 새로 시작되는 어떤 사랑의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좋다, 사랑은. 자, 그 다음에 대인관계 면에서는 어떻게 할까?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자, 기본적인 기존의 어떤 대인관계를 치중하시고 뭔가 또 하나를 어떻게 하는 것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자, 결정하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인관계면은 두 가지의 가정을 다 가지고 가보자. 자, 그리고 행운이 이상하게 칼을 맞았어요. 자, 혹시나 이번 주에 염소자리 분들 중에서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게 나중에 그대들의 행운이 될 거니까 마음 아픔이 나중에 정리를 해서 보다, 정리를 하게 되면 분명히 나중에 긍정적인 에너지로 다가올 거니까 혹시나 마음이 아프더라도 자, 위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조언으로 봤을 때는 소드 페이지가 뜨기 때문에 이번 주에 드는 생각이 약간 좀 뜬금없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직업적인 면에서도 자,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성숙하여서 내가 움직여보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직업적인 변화를 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지금은 직업적인 변화를 줄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직업적으로 연마하고 내가 자격 조건이 더욱더 성숙해졌을 때 어떤 변화를 주겠다. 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염소자리 분들 셋째 주가 조금 안 좋아요. 자, 그러니까 마음의 방패도 세우시고 자, 그 속에서 오히려 그게 나중에 긍정적일 수 있으니까 자, 이번 주 한 주 조금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시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 자, 물병자리 분들은 고마고마 괜찮게 뽑았어요. 자, 우리 물병자리 구독자분들 많으시잖아요. 자, 물병자리 구독자분들은 이번 주에 펜타클 사니까 자, 앉아있다, 절약하고 있다, 돈을 아끼고 있다라는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움직임보다는 약간 정착하거나 앉아있거나 내지는 돈을 절약하거나 그런 카드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보이게 되고 그리고 아끼는 게 이번 주에 남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금전적인 면에서 내가 아끼고 비밀을 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문제점 있는 카드는 아니죠. 그 다음에 요 금전적인 면에서 10번 카드가 떴기 때문에 자 힘들어서 내 몸을 움직여서 돈을 버시는 분들 아주 좋다. 돈 많이 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게 다다랐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에서 아마 된다 안 된다라는 결론이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몸을 움직여서 움직이는 직업 돈이 될 수 있다. 어쨌든 금전에 약간 내가 노동으로 몸으로 몸의 힘듦으로 어떤 돈을 버는 것 속에서 그 끝이 이번 주에 있다. 자,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새로운 제안이 있다고 나오네요. 자, 컵 들고 오죠.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래 하는 어떤 제안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거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돈을 투자할래 직업적인 면에서 자, 그거는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좋은 제안일 수 있으나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좀 재고를 해보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연애 면에서는 좋아요. 돈 10개가 뜻죠. 그리고 월드를 이 지구 위에 어떤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결혼한다, 내지는 돈이 된다, 행복하다, 그 모든 것을 다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연애는 돈이 많아야 행복한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자, 그 다음에 대인관계 면에서 새로운 제안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대인관계 면에서 새로운 제안이 들어와 있고, 그에서 물고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물잔에서 나오는 제안은 무르익은 것은 아니다고 생각하시고, 제안에 대한 물음표만 가지시고 호기심만 가지시고 완전한 그 제안에 대해서 실속적인 판단은 나중에 하시고, 단 대인관계 면에서 주변에서 사랑이라는 어떤 느낌이 오는 것은 그것은 긍정적일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운은 내가 책임지는 속에서, 내가 다 다스리는 속에서, 내가 케어하는 속에서 행운이 있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조언은 그래도 열정적으로 뭔가 열심히 해보자. 움직여보자. 조금 시끄럽더라도 한번 내가 다 다스리면서 열심히 가보자 하는 카드가 이번 주에 떴어요. 자, 어쨌든 자, 펜타클 4번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돈이 절약한다, 움직이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카드가 물병자리 분들 자,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물고기 자리. 자, 물고기 자리 분들은 전부 남자가 떴어요. 여자 빼고는 다 남자가 많이 떴죠. 자, 물고기 자리 분들은 펜타클 페이지가 떴기 때문에 뭔가 실용의 시작, 실속적인 시작,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위해서 투자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의 어떤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장사에도 뭘 투자해볼까? 그거 괜찮습니다. 자, 조금 투자해서 분명히 돈이 될 수 있으니까 투자해보는 거 괜찮다. 공부에 대한 투자도 괜찮다. 기술에 대한 투자도 괜찮다. 자, 그래서 해보자. 일단 크게 돈이 많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냥 있는 것보다도 분명히 나중에 금전적인 것과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시작, 실용적인 시작, 작지만 소박한 시작, 다 그런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가 이번 주에 떴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 어떤 결론의 카드가 떴거든요. 킹 남자 킹이 칼을 들고 있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결론적으로 드러나서 나에게 다가온다는 뜻이에요. 돈이 오른다, 봉급이 나온다, 돈이 안 나온다, 뭐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 긍정 부정의 의미를 떠나서 이거는 드러나서 나에게 온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금전에 대해서 어떤 것이 결정되는 것이 이번 주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 끝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실 그만두는 것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그만둔다는 것도 되지만 어느 면에서 내가 일단락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는 뜻도 돼요. 그럼 승진의 뜻도 포함이 되고 그만둔다는 뜻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마감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뭔가 일단락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연인의 면에서는 이상하게 여성이 어떤 금전적인 부담을 가진 카드가 떴어요. 자, 이렇게 되면 남녀가 보통은 이래 되면 정이 많은데 여성이 경제적인 약간 부담을 가진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물고기 자리 여성분들이 자신이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면서 남성들과 연애를 하고 있을 때 이런 카드가 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없다 해도 우리가
이해해주고 자 같이 사귀어 나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인관계 면에서는 행복한 카드가 떴어요. 가정 카드가 떴고 행복한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번 주 물고기 자리 분들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시고 새로 만나시고 새로 노력하시고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행운은 그대들이 활동적으로 움직이면 전부 다 태양이 뜬 것처럼 엄청 행복해진다는 카드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좋은 카드로 완즈 킹이 떴기 때문에 남성의 어떤 영향력이 분명히 있는 카드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물고기 자리 분들은 남성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 가자. 그리고 뭔가 새로 시작해보자. 자 그리고 나를 위해 좀 노력해보자. 자 그리고 여러 사람을 한번 만나보자 라는 카드가 물고기 자리 분들 자 이번 주 셋째 주에 자, 카드로 떴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자, 9월 셋째 주 운세, 주간 운세, 요 9월 16일에서 9월 22일까지 셋째 주 주간 운세를 말씀드렸고요. 자, 추석 뒤라서 여러분들이 아직 완전히 자리가 좀 안 잡혔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마 스트레스와 약간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런 게 좀 보이고, 자, 그래도 어쨌든 이번 한 주 또 우리가 자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 자 이번 주도 자 행운이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